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있는 복층을 촬영하러 나와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지하 복층 하나, 4층 복층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더니 지하 복층은 분양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전에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봐도 참 매력적인 지하 복층이었습니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지하 복층인데다가 지하층에는 썬큰 공간도 있고요. 또 1층에는 넓은 테라스도 있고 이런 구조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요거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 예약이 됐다고 해서 아쉽지만 오늘은 4층 복층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층 복층은 1호, 2호가 구조는 같은데요. 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점들은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안내를 해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미분양된 복층들 할인이 많이 된 집들이 계약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야당동하고 상지석동에는 미분양으로 할인이 많이 된 복층들은 이제 매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축 공급돼서 가격이 조금 높은 이런 신축 공급된 복층들만 주로 있다 보니까 집을 보러 나오실 때 가격은 이제 미분양돼서 많이 할인된 매물들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요 라고 하셔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서 집을 보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 앞에서 입지 조건 아주 짧게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도보 이용이 가능한 야당동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제가 나머지 자세한 입지 조건에 대한 건 항상 설명란에 써 있습니다. 분양가도 써 있고 입주금도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란을 한번 꼭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앞에 부지 있죠? 여기는 집이 들어올 거고요. 이 옆에 부지도 집이 들어올 겁니다.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복층 타입이 주차 공간은 이렇게 벙커식으로 되어 있어요. 세대당 한 대씩 공간이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공간이 일렬로 다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제법 넓게 벙커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동현관 이렇게 들어오면 계단이 한쪽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계단 없이 바로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12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빠르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0.4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5평입니다. 제가 1호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1호가 뷰 때문에라도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제가 쭉 1호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다가 2호의 뷰는 어떻게 다른지 와서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은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대 현관인데요. 세대 현관 양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3칸, 우측에는 2칸이고 가운데는 뭐 거울을 달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요. 이 벤치 형태의 수납장은 성인이 앉아서 신발을 신기에도 살짝 높아요.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신발을 신는 그런 용도의 수납장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은편도 띄움 시공은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은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가소등 버튼은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면 좌우측에 방이 하나씩 있는데요. 먼저 우측에 있는 방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 가장 작은 방에 해당하는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가 3300에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쓸만한 크기의 첫 번째 방이다. 작은 방 치고는 작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방 안쪽에 매립형으로 작은 드레스룸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수납이 많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지만 기본 수납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이 방은 여기서 봤을 때는 요 가로폭이 굉장히 깁니다. 4m가 넘는 방입니다. 폭은 3m 정도 되는데
길이가 굉장히 긴 방입니다. 그래서 중간 방은 확실히 좀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 방도 방 1번처럼 이렇게 안쪽에 수납 공간이 드레스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본 수납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방두 개가 있고요.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안쪽이 타일로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 공간. 그런데 이제 보통은 유리 파티션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는 유리 파티션은 없습니다. 가운데 그냥 타일 형태로 경계를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자, 거울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또 수납장도 하나가 있고요. 깔끔한 메인 욕실 봤고요.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따가 올라가 볼게요. 자, 그리고 안쪽까지 이제 쭉 따라 들어오면 넓은 거실 주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안쪽까지 길이가 상당한 편인데요. 주방 보기 전에 거실부터 볼게요. 자, 거실 가로 세로는 다 4m가 넘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링 팬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창 구조인데요. 일단 측면 창은 이 두 개가 통창입니다. 환기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위에 보면 이 쪽창이 하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열어서 측면 창도 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는 측면은 이 옆에 건물이 있어서 이렇게 틀었을 때는 좀 개방감이 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좀 개방감은 떨어지는 편이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앞은 다 터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다 터져 있고 이 앞으로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냥 길이 있고 창고형 사무실들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이 들어올 일이 없어서 개방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1호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2호는 요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따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 이쪽 방향이 동향입니다. 북향이 살짝 껴있긴 한데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틀었을 때 이쪽 끄트머리가 북쪽이긴 한데요. 그냥 동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뷰가 이렇게 터져 있어서 이 타입이 개인적으로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측면 쪽은 또 건물이 있어서 측면은 살짝 뷰가 떨어지는 편인데 정면 쪽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주방, 이 주방 스타일은 추가 식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인이 쓰던 저는 좋은 식탁이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식탁 설치가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선택에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는 설치가 안 되겠죠. 거실을 침범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 자, 여기를 보면 그래도 이쪽 통로는 좀 넓은 편이라서 만약에 꼭 놔야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레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 식탁 4인용은 요렇게, 요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냉장고 자리 이 끄트머리까지는. 그래서 4인용 식탁 정도는 설치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이 통로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아주 구조가 예쁘다? 요렇게는 또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될 만한 그런 주방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식탁을 안 쓴다면, 이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으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뭐 그런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개인 식탁이 4인용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쪽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있고요. 이 뒤를 보면 여기에 또 수납장을 이렇게 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주방의 수납은 제가 볼 때 걱정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 벽면을 수납 공간으로 다 쭉 채워놨습니다. 냉장고 두 대 들어가는 자리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무릎 들어가는 공간은 이 뒤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 뭐 두 개, 그리고 맞은편에다 의자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4인용, 최대는 6인용까지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후드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있고요. 이쪽에 가스 배관을 또 이렇게 빼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스레인지 교체가 쉽도록 해놨고요. 아래쪽에 비어져 있는데 여기는 식기 세척기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개수대 위로 환기창 설치가 길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뒤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여닫이 문이네 이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미닫이 문이 아니라서 공간을 쓰기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했지만 이 다용도실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게 여닫이 문이라고 해도 쓰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긴 다용도실 확인을 해 봤고요. 이제 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에도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안방이 사이즈가 3300에 3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방치고는 큰 방은 아닙니다. 그냥 기본 사이즈의 안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창이 이렇게 통창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거실의 측면창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뷰가 거실 앞으로 보는 뷰하고 똑같아서 터져 있어서 좋은데요. 이제 하나 좀 걸리는 건 여기 이렇게 전봇대가 보여서 이게 살짝 에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쪽창은 환기 또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창이 있는데 이 창도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놨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드레스룸을 보겠습니다. 자, 드레스룸은 한쪽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스타일러나 화장대 설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역자 행거가 이 구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에 설치된 드레스룸 한 10자 정도 될 거예요. 펼치면 그럼 이제 기본 이상의 수납은 가능한데 옷이 많다 그러면 이 안방에 드레스룸 가지고는 해소가 다 안 되겠죠.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안쪽에 환기창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은 안쪽으로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샤워 공간이 이렇게 틀었을 때 보입니다. 이 공간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좁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서 있으면 샤워하는 데는 성인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욕실까지 봤습니다. 아래층을 다 봤는데요. 올라가기 전에 뷰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라가기 전에 이 문 열어보면 서비스 공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법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 도구함 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너가서 뷰를 좀 볼게요. 뭐가 다른지. 자,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할 게 딱히 없고요. 뷰만 좀 달라요. 자, 요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푸릇푸릇한 것도 보이고 해서 뷰는 요게 더 낫다 딱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건 그걸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측면이 이렇게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저쪽보다 훨씬 더 난데? 라고 할 수 있고요. 정면도 현재는 터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팀장님 얘기한 게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상태만 봐서는 그런데요. 제가 여기 일반층 한번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 밑에 부지 보이죠? 여기에 집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정면 뷰가 지금은 괜찮은데 똑같은 높이의 건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처럼 보이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뷰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올라오면 이 너머로 보이는 시야는 괜찮은데 지금처럼의 풍경은 아니겠죠. 그래서 조금 답답함이 생길 수 있고요. 없다가 생기면, 예,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없는 채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집이 딱 들어서면 아, 거실 앞 뷰가 좀 답답한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건너편에 있는 1호, 1호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1호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측면은 좋은데, 예, 정면은 집이 들어온다는 거. 측면은 아예 집이 안 들어오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땅 주인이 예, 비싸게 잘 파신다면 집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 저 건너편에 있는 1호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긴 하죠. 물론 이제 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단폭은 90cm가 좀 넘어요. 그래서 보통의 복층 빌라들보다는 계단폭이 살짝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사도 이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는데요, 안쪽 공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쭉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복층의 욕실입니다. 복층의 욕실 층고도 높고요, 양변기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도 널찍하게 있어요. 이쪽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긴 한데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공간은 성인이 써도 안정적으로 넓게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긴 하지만 환기창도 하나가 있고요. 조금 더 크면 좋지 않았을까. 예, 이게 있어서 좋긴 한데요, 조금만 더 키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면 수납장으로 다 채워놨어요.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완전한 수납 형태로 수납장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도 가능하고, 위에도 쪽창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살짝 좀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 있는 방이 복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이 방은 3,000에 3,000 정도가 조금씩 못 돼요, 가로 세로가. 그래서 살짝 좀 작은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환기창은 안쪽에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층도 모든 공간에 조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도 개별 난방 관리가 다 가능하고요. 이제 나가서 올라오자마자 보였던 두 번째 방. 자, 이 방은 공간이 확실히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방도 안쪽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복층의 넓은 보조 주방으로도 쓸 수 있고 거실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개방감이 좀 있는 편이고, 층고는 높은 쪽이 2200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낮은 쪽이 1900이 살짝 못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성인이 다 서서 있을 수 있다, 어느 구간에 가도 머리를 숙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벽걸이 에어컨은 설치가 될 겁니다. 복층에도 인터폰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조 주방에는 2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개수대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공간은 넓은데 여기에 문이 있어요. 이렇게 수납장을 달아놨는데 개인적으로 이 수납장보다는 차라리 여기를 냉장고 자리로 쓰게 하고 이걸 없애고 전기 콘센트를 이쪽에다 하나 설치를 해놨으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저 수납 공간은 그렇게 쓸모 있다 라고 보기는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운데,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구조가 더 예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냉장고를 놓으려면 저 끝에다 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기 콘센트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기창은 보조 주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테라스로 나가 볼게요. 자, 이 테라스는 방부목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타일로 바닥이 마감이 되어 있어서 물 청소하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공간도 널찍한데 여기가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죠. 요거 빼고는 전체적인 사이즈는 꽤 쓸만한 테라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전기 콘센트 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뭐 비가 많이 내리면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 콘센트 설치를 잘 해놨고요.
뷰를 보면 일단 자 이렇게 이쪽은 없습니다. 없어서 마주칠 일이 없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이제 건물이 들어올 일이 없고 이쪽도 없습니다. 다만 맞은편을 보면 건너편 있죠? 여기가 이 옆동의 복층 테라스거든요. 이쪽하고는 좀 예, 한 번씩 마주칠 일이 있겠죠. 저쪽 건물의 이쪽 여기도 테라스라서 이쪽하고 여기 여기 정도는 마주칠 염려가 있는데요. 이 정면이나 이쪽 맞은편 측면 쪽은 이제 집이 들어오거나 이럴 일이 없어서 뻥 터져 있어서 이쪽은 크게 신경 쓸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건너편 2호 라인의 복층 테라스 예, 어떻게 뷰가 생겼는지 이것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2호 라인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1호 2호 구조가 같기 때문에 복층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 안에 보여드릴 게 없어서 그냥 바깥쪽에 테라스만 좀 보도록 할게요. 테라스가 뭐 다르냐 그렇진 않고요. 테라스도 1호하고 2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여기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것도 똑같죠. 전기 콘센트 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뷰가 달라요. 자, 일단 이렇게 측면을 봤을 때 여기 옆동에 복층 테라스하고 바로 마주치잖아요. 그리고 정면 현재는 없는데 제가 2호 라인 거실 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뭐 똑같은 높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쪽에 건물이 생겨서 테라스하고 마주 보게 될지 아니면 테라스를 마주 보진 않더라도 건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쪽도 어찌 됐든 간에 뭐 지금처럼 뻥 뚫려 있는 건 아니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는 안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이렇게 비어져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집이 올라올 거라서 2호 라인 복층 테라스는 이쪽에도 건물이 올라오고 정면에도 올라오고 측면은 이미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는 1호 라인이 확실히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린 거니까요.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면서 생각이니까요.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서 보셨다가 나오셨을 때는 이제 둘 다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